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지금 시험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시험장 앞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수능 시험장인 여수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내외로 다행히 큰 추위 없이 조금 쌀쌀한데요. 입술 시간을 30여 분 남짓 앞두고 이곳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능 응원은 전면 금지돼 시험장 앞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몇몇 선생님들이 나와 현재 교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금 이곳 교문 앞에 나와 있으신데요. 그동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뿌린 대로 거둔다. 진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꿈을 이루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곧 있으면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능이 시작될 텐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교시마다 주어진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꿈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전남 지역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00여 명 준 1만 3천여 명입니다. 수험생들은 잠시 뒤인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도내 55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입실 전 수험표와 신분증을 잘 챙겼는지,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입 수능,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장 앞에서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